물음표 가볼까? 2번이 세 번째네요. 아, 타락. 한 돌 넣고 힘으로 가야 되나? 징끈에다가 저거 어떻게 이도류랑 드롭킥 되지 않나? 다음 턴에 강타 쓰고 비우고 막상 수비 카드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 난타 클로스 라인. 이걸 딜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죽겠어요. 정말 아, 일도 싫어졌어. 일일 도전하기 싫어졌어. 데드셀 여름에 정발한다고 하대요. 그때 해보려고 합니다. 타락이랑 광란.
광기광란. 몸풀기 이중 타격. 광란을 되게 넣었으니까 광란을 조금 위주로 해서 갑시다. 몸박을 거르게 될 줄이야. 광란불병도 아니 에임이 왜 그따구 해요? 아니 이씨 왜 옆에 있는 거를. 타격 몇장 지우고. 아, 이도류가 없네 이번에는. 아까는 이도류 나오더니 또 이번에는 안 나오네. 근데 이거 때려놔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못 막잖아. 8432 뎀인데 일단 타락. 타락으로 스킬 카드 태우고. 아이 또 맞았네. 맞았으면 뭐 대충해. 맞았는데 뭘. 어차피 맞은 거 그냥 대충 광란 돌리면서 잡읍시다. 괴물 트롤라베. 어쨌든 스킬 카드를 뽑아야 광란 드롭킥 가능하니까 이제 연사 드롭킥 해도 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인가 이제? 보안 뽑아도 이제 무한으로 돌아가나? 뭐 어쨌든 상점 가서 몇개더 지우고. 아스트롤라베는 변하지 않네요. 천둥 같은 거 나오면 뽑고. 연사광란 할걸 그랬나?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신성은 왜또 나와요? 연사 광란이라서 준비는 다 됐어. 100년 퍼즐에다가 타격 마저 지우고 충격파도 하나 쓰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 취약이 안 걸려. 쟤는 망할 놈.
변환이 아마 랜덤으로 해놓으면은 원하는 카드 나올 때까지 변환 돌리는 사람이 있어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스트롤랍에 저거 그냥 안 정해져 있으면은 그냥 계속 돌려가지고, 아니 물론 1일 도전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일반 게임에서 원하는 카드 나올 때까지 아스트롤랍에 돌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랜덤일 거예요. 추측입니다만 맞겠죠 뭐. 재물 언제 나오냐? 이제 드로우 쭉 보고 무한 드로우 킥 하면 되겠죠? 아, 연사가 잘리는구나. 뭐 어때? 연사가 잘려서 무한 드로우 킥은 안 되네. 어떻게든 이도류를 구해봅시다. 돈 줘요, 돈. 신성을 썼던가? 재물 꺼내면 되겠다. 이제 드로우가 없네. 감시병 전략의 천재 병폭 병폭 타락을 할까? 이게 타락을 쓰고 나면은 무한드로 킥이 안 되는데 이거 이도류가 나오거나 뭐 아무튼 뭐가 나와야 되는데. 심호흡이요? 필요 없지 않나요? 타락이라서. 타락을 안 쓰진 않을 텐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도류 안 나오면은 무한으로 못 돌리겠는데. 일단 상점 하나 더 있으니까. 네, 물론 상점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 아이, 미라손. 아이, 재물 가져오고. 아니 잠깐만. 진끈으로 감시병 태우고
그 다음 철학 쓰면 되겠지? 절단, 광란. 광란 가져오고, 연사 광란. 비밀 기술 흘려보내기. 아이, 저놈의 신성은. 병폭 타락 하는 것도 괜찮았겠다. 에, 뭐 이제 와서는 얘기해봤자지만요. 에, 무감각은 쓰는 게 낫겠죠? 광폭화가 필요 없긴 한데 드로우 많아서 냅둬도 되려나? 어차피 0코스트일 것 같으면은. 이럴 거면 폰멜이나 집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어쨌든 폰멜이나 이도류나 드럭킥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짚고. 천둥도 나오면 짚던가, 뭐 충격파 있어서 안 짚을 것 같으면 안 짚어도 되겠지만. 광란은 지금 덱이 완성이 안 돼서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젠장. 신성. 아이고, 타락 맨 밑에 있네. 아이고, 언제나 그랬듯이. 무장해제. 아, 이거 괜히 집었다.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이거 이 꼬라지로 계속 가야 돼? 어떡하지? 에. 타락 이번에도 덱 맨 밑에 있네. 덱이 약한 건 아닌데 뭔가 많이 부족하네. 이게 일반 모드면 모르겠는데 적들이 힘이 3이나 높아지니까 안 되네요. 적들의 힘이 너무 세. 뭐 그래도 이거는 잡겠지? 아,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가지껏 병폭 하나 사줄 걸 그랬네요.
아, 좀 나와봐라. 아니, 왜 안 나온대? 왜 안 된대? 야, 이번에도 진짜 타락 맨 밑에 있네. 아이, 장하다. 이 정도면은, 아, 그래, 네가 이겼다. 네, 그래. 네, 그래. 기어이 맨 밑에 있네. 바리케이트 나와도 잡을 것 같고. 그냥 아까 병폭을 살 걸 그랬네요. 야, 근데 아니야. 아무튼 아님. 이도류 줘요, 이도류. 이도류. 에, 무감각 타락만 쓰면 되니까 저거 까마귀인 건 상관없겠지? 엘리트 두 마리 잡고. 살았다. 응? 잡았지? 응. 놀래라. 어, 드롭킥 나왔다. 아, 이제야 나왔어. 아, 그래. 아, 그래. 고생 많았다. 아직 일도 중입니다. 엘리트 다 잡는 게 목표라서 다 잡고 있는데, 문제는 높이 격이 안 되네요. 에, 높이 격을 안 할 거면은 엘리트를 왜 잡어? 뭐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절단 이제 지워도 되겠죠. 천둥이 안 나오네. 에, 뭐 저거 충격파로 해결이 되기는 되는데. 하라. 아이고, 실수했다. 별로 대단한 실수는 아니지만. 다 갖다 버리고.
방폭화 물론 없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예, 기회 봐서 지우죠. 지울 기회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광기 이벤트가 뜰 텐데, 아이 그거 어떡하지? 이런 젠장. 살았다. 1대 모지라. 무감타. 3, 2, 1, 빡. 드로킹. 연사, 방란. 참호다. 아니, 근데 필요 없잖아요. 네, 괜히 신성 타락 서치만 늦어지는 거 아닌가? 어포요. 나오면 집을 것 같네요. 미라손도 있고. 타락. 재물. 신성 충격파. 헬네. 무감. 8강. 비밀기술. 전철, 그렇지? 연사, 드롭킥, 강타 기술. 슬겹군. 아껴야겠다. 제가 화상만 안 넣으면 되는데 화상을 넣네요. 화상 3장이나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젠장. 태워. 아, 여기서도 피격을 하네, 결국에. 많이 별로다. 기운이 쪽 빠지네요. 천둥 좋구요. 재물을 가져오는 게 맞나? 신성을 가져오는 게 맞나? 몸박. 몸박.
무한 드롭킥 같이 뜬 구름 잡는 거보다 확실한 몸박이 나을 수도 있지. 어차피 타락 쓰고 나머지 다 쓰면은 드롭킥 둘에 광란 하나, 강타 천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 몸박 자리 없네. 이게 자리가 없네. 뒤에 상점 하나 있긴 하거든요. 저기서 강타를 지우면 되긴데. 로로로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징크는 아마 타이밍 때문에 조금. 징크 욕심인가? 아니, 징크이란다. 몸방 욕심인가? 네, 상점 하나 있으니까 지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드롭킥. 아이, 연사랑 같이 쓸 걸. 8방으로 나오는 거다 스킬이어서 지울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 아, 맞네. 8방 지워야겠다. 감사합니다. 그건 몰랐네. 몸박으로 잡자. 상점 가서 팔방 지우고 이러다가 저거 물음표에서 그거 나온다. 구불구불한 길 나온다. 그 이벤트. 몸박이 안 나오네. 강섬을 물어서 준다면? 아, 근데 없어도 되니까 지우는 게 맞겠죠? 휴, 구불구불한 길안 나왔다. 오케이, 재물. 신성. 아직 타락을 안 썼구나. 방금 살짝 그래픽이 깨진 것 같았는데? 연사. 끝. 발굴재물. 발굴재물. 참호 위압 금속화. 트롤의 위험이 있는 팔방 미인을 지우고 드로우 포션까지 먹으면 되겠다. 끝이죠 이러면? 드로우 포션까지 나와주니까 든든하네요.
사랑 구간각 다 나왔고. 이러면은 뭐 다 했다. 아니 야 나와봐. 아이 실수했네. 신성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충격파를 아껴놓을까? 죽어버렸어. 똑바로 서라 까마귀. 감지. 아이고 이걸 맞네. 아닌가? 아 맞을 안 맞을 방법 없나? 없죠. 맞아야 되죠. 이런 젠장. 하 이걸 맞네. 개똥겜. 확실히 대기 부족했어. 그냥 1페이즈 끝났을 때 다 태워. 아니야 그거 안 태운 거는 상관없지. 불편.